들기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보통은 자주 사용하여 냉장고 문에 두기 마련인데요. 들기름은 참기름과는 달라 보관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들기름 보관,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은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주의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들기름을 더욱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선 들기름 8대 참기름 2 비율로 섞어주면 좋아요. 참기름은 들기름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더욱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빛 차단인데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등으로 병을 잘 감싸 놓으세요. 들기름이 빛에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빛 차단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온도. 온도 변화가 큰 냉장고 문이 아닌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이나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면 좋답니다. 변질되기 쉬운 들기름, 빛과 열을 잘 차단해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세요.